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된 이유. 살 빠지는 체질을 만들려면 당신은 분명히 잘 챙겨 먹는다고 먹었는데 끊임없이 배가 고프며 당신만의 식단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식욕이 폭발하고 요요가 잘 오는 몸으로 변하는 중심키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말했다. 당신이 끼니 때마다 나름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챙겨 먹은 그 음식, 왜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였던 것일까? 당신의 몸속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다. 당신의 몸속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었다. 당신의 몸속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. 당신의 몸속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았다. 즉, 당신이 먹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줄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? 첫 번째, 음식. 질 나쁜 음식, 영양가 없는 음식,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당신은 먹고 있다. 두 번째, 다이어트. 잘못된 다이어트, 장기적인 극한 다이어트로 인해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타격을 입었다. 세 번째, 운동 부족, 좌식 생활. 네 번째, 과식, 단식 없는 생활. 앞으로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어떻게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지,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켜서 살이 빠지는 체질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자.